하루 주요 일정을 살펴보는 보도국 AMPM입니다.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보시죠.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2주차로 접어들었습니다. 오늘 공수처에 대한 감사에 나서는 법사위에선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전이 예상되는데요. 행안위의 경기도 등 국감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지역 화폐 운영 대행사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두고 여야가 맞붙을 전망입니다.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 국감에서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주 3년 2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.25%포인트 인하한 만큼 금리정책에 대한 질의가 줄을 이룰 것으로 전망됩니다.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KBS 국감에선 수신료 분리징수와 이사진 선임이 여야 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5.18 기념재단이 고 노태우 씨의 비자금 은닉 의혹과 관련해 노소영 씨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. 재단은 노 씨의 부인 김옥숙 여사와 자녀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,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. 재단은 최근 노 관장과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노 씨의 비자금 904억 원의 실체가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. 오늘의 주요 일정은 여기까지입니다. 지금까지 보도국 AMPM이었습니다.